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셔갖고 지금 죽으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면 강매동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가서 보광토를 하차할 겁니다. 이제 저 앞에 보광투 실은 차가 보이네요. 몇 발에 되진 않습니다. 명칭은 여러가지죠. 보광투 블럭, 뭐 죽대 블럭, 죽저 블럭 등등 부르는 이름도 많아요. 오늘은 편의상 보광투 블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 하차 지점은 땅이 엄청 울퉁불퉁해요. 근데 되게 위험해요. 그래갖고 이게 발라상 잘 넘어가는 건데 땅까지 또 울퉁불퉁하고 운반할 거리는 또 꽤 멀어요. 그 안에까지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작은 파레트 먼저 옆에다 하나 내려놓고, 이거는 보광토 블록 뚜껑이죠. 일단 화물차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근처에 하차부터 해놓고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갔다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바닥이 평평하지 못해갖고 블록을 하나씩밖에 뜨질 못해요. 왜냐면 양쪽 발이 높낮이가 틀리게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뒤에 팔레트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씩 떠야 돼요, 이런 경우는요. 발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엄청 흔들흔들거리고 바닥이 고르지 못해갖고 내려놓는데도 이렇게 기울어 있죠, 옆으로요. 일단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데도 없고. 이 땅이 영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울퉁불퉁해 보이지 않는데요, 실질적으로 엄청나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하고는 또 천지 차이네요. 여기 엄청나게 울퉁불퉁한데. 이게 팔레트가 얕아갖고 요거 두 개를 한 번에 꽂으려면은 평평한 데다 놓고선 두 개를 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도로로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제 차가 안 다니다가도 도로에다 놓고선 두 개를 꽂으려고 도로에다 딱 놓고 나면은 꼭 차가 나타나요.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하나 나타나죠? 희한해요, 참. 일단 차량을 먼저 빼주고 다시 한번 작업합니다.
여기서 도로로 나오는데도 이게 흔들려갖고 엄청 조심조심 나와야 돼요. 저기 차또 하나 오죠? 아까 저 앞에 막아놨으면 또 치워줄 뻔했네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개면 상당한 중량물이에요, 이거는. 중량물을 들고 골목길을 가다가 다른 차량을 마주쳤다 그래갖고 이건 옆으로 많이 피해주면 안 돼요. 이 도로로만 가야지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다가는 잘못하면 이게 쏟아질 수도 있고 지게차가 빠질 수도 있어요. 일단 중량물을 들었을 때는 차가 비켜가게 하는 게 정석이죠. 중량물 들고 올 때는 좀 비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옆으로 비켜주다가 오히려 사고가 나거든요. 이 골목길이 덤프트럭까지는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뭐 25등이나 이런 차는 못 올라오겠죠, 아무래도요. 여기는 중간중간 처마가 많이 있어요, 집집마다. 그 처마에 걸려서라도 못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 위에 공사할 때 보면은 덤프트럭은 어떻게 올라오더라고요. 펌프카도 한번 올라왔었는데 펌프카도 한참 고생해서 올라왔어요. 지금 굴삭기 작업하는 곳에다 보강토를 쌀라 그러나 보죠. 근데 발이 안 빠져갖고 밑에 돌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한쪽만 고여서 빠지지가 않네요. 양쪽 다 고여주세요. 보세요. 대형차는 들어오기 참 힘들게 생겼죠? 뭐 차도 서 있고 양쪽에 처마도 나 있고 골목은 똑바르지 않고 오긴 와도 힘들 거예요. 요런데 처마 나온 거 보세요. 만약 어떻게 전진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또 후진해갖고 이걸 빠져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죠? 이번엔 여기는 어느 정도 평평하니까 여기서 그냥 두 개로 떠가겠습니다. 도로에 놨으면 또 차가 지나가고 또 치워줄 뻔했잖아요. 지게발이 끝까지 잘 들어가거나 또는 치우치지 않았나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멀리 갈 때거든요. 여기가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닌데 이상하게 지게차만 움직이면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사고라는 게 우연이 아닐 거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왜그 순간에 그 차가 걸로 지나가고 사고가 나는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이 차가 여기에 이 순간에 있을까? 이게 1분만 느꼈어도 저를 안 만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연인 것 같으면서도 필연인 것이 사고 아닌가요? 희한하네요. 사고 순간 1초만 피했어도 서로 간에 사고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고가 나는 거 보면은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거든요. 뭐 아니면 말고요. 뭐 사고야 뭐 우연이 나는 거겠죠. 누가 계획적으로 사고야 내겠습니까? 역시 발은 그냥은 안 빠지죠. 바레트가 얕아서요. 들어갈 땐 들어가 놓고 나올 때는 내 맘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이 작은 팔레트 보방토 블록 뚜껑만 갖고 오면 끝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소방차는 어떻게 지나갈 수 있나 모르겠네요. 대형차들이 잘 못 들어오는데 소방차도 상당히 큰 차인데 여기 지나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냥 무서워지네요.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면 깝깝한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도로를 소방차는 지나다닐 수 있도록 넓게 넓게 뚫어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소방차가 들어오니까 건축화도 났고 집들도 짓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